그러니까 오늘까지만 해가 나고 또 주말부터는 비가 올 것 같아요. 비가 많이 오고 굉장히 습하고 그래서 지금 피부도 엄청 번들거리고 머릿결도 엄청 막 푸시시하거든요. 습기 먹어가지고 그래서 빨리 머리를 좀 어떻게 해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좀 편하게 다닐 수 있게 운동화를 신고 가려고 합니다. 요즘 피곤했는지 뭔가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입술이 다 부르텄네요. 이렇게 됐어요. 약간 제가 앞머리를 이렇게 말고 싶었는데 되게 과하게 이렇게 됐어요. 머릿결이 훨씬 좋아져서 예전에 진짜 부시시했었는데 약간 좀 차분해져서 저는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원피스. 그러니까 요즘에 진짜 살이 많이 쪄가지고 하체가 있다 보니 원피스가 최고 편한 것 같습니다. 바지는 진짜 못 입은 지 너무 오래됐어요. 바지 입으면 너무 불편해가지고. 걸어서 집에 가는 중이에요. 요즘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계속 걸어서 집에 가고 있어요. 아, 오늘 금요일이에요. 그래서 오늘만 회사 가면 이제 주말이고 날이 너무 덥고 습해요. 여기 상해는 지금 이제 뭐 30도에서 34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이번 주말은 38도까지 최고 기온 올라가더라고요. 더워도 안에 있으니까 에어컨 틀고 뭐 문제 없는데 습한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습하니까 막 메이크업도 잘 지워지고 막 번지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 파우더 제가 생전 안 썼었거든요, 한국에서는. 근데 여기 와서는 파우더를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출근. 오늘은 약간 카키색 섀도우를 했어요.
생각보다 안 튀죠? Awaken my heart, the start of something that would go on way too long. Reminded of you with no searching. How could I not when I keep thinking of you when it takes me back to another time? Takes me back now.집에 있어가지고 꽃을 좀 샀어요. 이제 퇴근하고 집에 와서 중국어 공부하려고 지금 화상 준비하고 있고, 상해는 우기여서 계속 비가 오고 있어요. 사실 저도 되게 저혈압이 심한 타입이어가지고 날이 흐리면은 좀 많이 기운도 딸리고 기력도 없고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텐션을 올리려고 커피도 좀 많이 마시고 뭐 이런 꽃도 좀 사보고 음악도 많이 듣고 그런 식으로 좀 다운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Hi. With it. 오늘 화요일이고 지금 출근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사실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빨리 가야 돼요. 갔다 올게요. 퇴근했어요. 오늘 쓰는 바디크림을 다 써가지고 먼저 그래서 사왔어요. 준비하고 있어요. 이거 다시 월요일이에요. 출근합니다. 그래도 우기가 지나가지고 비는 더 이상 또 안 와가지고 저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우기 때는 항상 막 축 처져 있고 저혈압 때문에 힘들었었는데 이제 해도 나고 쨍하니까 활동하기도 훨씬 좋고 밖에 나가기도 좋고 해서 너무 좋아요. 오늘 화요일이고 이제 출근하고 있어요. 다녀오겠습니다.
아, 날씨 엄청 더워졌어. 아,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갑자기. 이제 막 해가 많이 나가지고, 아침에, 한번 보여줄까? 아침에 일어나면 완전 쨍하고 너무 덥고, 그리고 매미 소리도 장난 아니에요. 엄청 크게 들리고. 여름에 모기 조심, 더위 조심 하세요.